하나, 둘, 셋. 오늘은 아욱 된장국 끓일 거예요. 아, 맛있죠. 순대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으로 살짝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손도 넣네요. 새싹삼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도는 야채 중에 하나가 또 새싹삼이거든요. 와, 향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메뉴가 뭐예요? 다음 메뉴는 닭볶음탕이에요. 아침을 잘 먹어야 하루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나는 음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든든하겠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아침 밥상. 아욱고기 보약 같은. 아욱고기 보약 같아? 맛있다. 새싹삼이 듬뿍 들어간 아욱국. 아버지 입에도 딱일까요? 쌉싸름하면서도 약간 달콤하면서 정말 그 보약을 먹는 느낌. 어머니 입에는 감자가 유독 많이 들어간 닭볶음탕이 딱. 엄마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딸도 큼지막한 닭다리 하나를 가져가서 야무지게 먹어봅니다. 맛이 어떨까요? 살짝 매콤하니 맛있어요. 고기 살도 엄청 야들야들하고 감자도 푹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하루를 버틴 든든한 아침밥.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잘 보내세요. 네.